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A35 AMG 모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어제가 새해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A45는 나중에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시승차가 예전에 여기 있었으니까요. 출시가 되긴 했더라고요. 네,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스포츠 모드 바로 더 보겠습니다. 총 모드는 빙판시라는 것도 있네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에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요. 딜러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A45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겠죠? 자세한 정보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네요. 이 자체 전해주는 배기음 소리, 이게 잘 들립니다. 45가 물론 배기음 자체가 크겠죠. 제가 AMG를 접해볼 기회가 진짜 많이 없어요. M은 많이 경험해봤는데 열선 시트는 있어도 통풍 시트는 없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준준형이다 보니 충격이 심해요. 이것도 팝콘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다다? 아니, 살짝 이게 들렸어요. 잠시 창문 좀 열게, 살짝만 한번. 이게 들리려나? 그러니까 미세하게는 들리네요. 따다다. 그럼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맞나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6,020만원으로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AMG에서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렴한 편이죠. 네, 약간 좀 컴퓨터 차에서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사실이고요. 45가 비싸긴 하긴. 네. 비싸니까. 그런데 대부분 AMG 하면 인식이 45라고 하잖아요. A클래스 중에서 45, 뭐 53, 63 말고 싶네. 네. 45, 63 이렇죠. 잠깐만요. 우선 꺼보고 다시 한번 터널에서 소리를 한번 쫙 들어보죠. 소리 자체는 장난이 아닙니다. 32km인데 괜찮겠죠? 아니면 저기 주유소 들러서 제가 넣을까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우디 Q8 시승 때였거든요. 10km밖에 갈 수가 없어서 저기서 기름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제 돈으로. 이렇게 늦게 터져요.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늦게 터져요.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이 현재로선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M235i밖에 없고, 현대자동차 중에서는 아반떼 N9이랑 비교하면 또 안 되고요. 이제 곧 나오는 아반떼 N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심지어 i30N 패스트백 유럽 판매 차량이죠. 그거랑도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애가 우선적으로 빠르거든요. 더 근데 천천히 달려도 벤츠 같지 않다는 걸 느껴요.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무엇보다 시트가 좋은 시트는 아닌데 알칸타라로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포츠성 위주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딱딱해요 굉장히. 아 맞다, 자꾸 그걸 잊었는데 그 딜러님 그 있다가 그 사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자꾸 그분 그 블로그 분. 아 예. 예. 자꾸 까먹네. 이게 컴포트인데도 그렇게 얌전하지가 않아요. 고성능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사모여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제동 성능도 우수합니다. 여기 보면 도어 쪽에도 플라스틱이랑 알칸타로 돼 있어요. 알칸타라. 뭐 위는 똑같고요. 여기마저 알칸타라였다면 더 고성능적인 느낌이 났었는데 4호에는 볼 수 있겠죠? 스티어링은 디커 스티어링이에요. 거기에 고성능답게 레드 스티치가 붙어져 있네요. 물론 스피커는 역시 부메스터가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 원래 1월 4일까지인가 AMG 행사 원래는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AMG 행사 어느 쪽에서? 아니요, 그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뭐. 그게. 근데 아쉽게도 24일부터 4일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다 건데. 네. 보통 AMG 행사는 용인에서 합니다. 스피드웨이. 스피드웨이라 유튜브 많이 보긴 봤는데 재밌어 보여요. 딜러님은 A45 한번 타보셨겠네요. 아 저도 못 타봤습니다. 못 타봤어요? 이것도 좀 처음. 이전 모델도 그럼 못 타보신 거예요? 네. 아 유튜브 데저트 이글님 지인분께서 A45 타고 다니셨거든요. 네. 원래 알칸타라 시트 하면은 빳빳해서 좀 오래 운전하면 허리가 아프고 그렇거든요. 미니 JCW 시승 때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괜찮네요 의외로. 벤츠니까 시트를 편리하게 만들었나 봐요 어느 정도. 아 그리고 인사를 못 드렸네요. 딜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케이크 그거 드세요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이제 나가면 마지막 구간이니까 플러스로 다시 놓겠습니다. 충격에 대비하시고요. 와 진짜 잘 잡아주는데 준준형 치고는. 프락셀 정도는 밟아줘야 이게 잘 들리고 패들 시프트 조절도 좀 고 RPM부터 좀 이렇게 들려요. 이 차체가 작다 보니 속도가 넘어가면 이건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준대형급 같은 E클래스는 무거우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A클래스 자체가 좀 가벼워요. 그래서 너무 잘 느끼거든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사비로 넣는다니까 2만원 정도. 일단 접속주행은 다시 해서 어차피 바꿔야 돼요. 모드도 네. 어차피 이따가 외관도 찍어야 되니까 제가 차라리 그냥 2만원 사비로 넣을게요. 네. 크루즈 컨트롤이죠 이건 그냥. 그러니까 네. 차간 거리가 안 보여가지고 그때였던가 BMW 저 자유로 시승할 때 아주 예전에 그 길은 그때도 거의 없었는데 그 딜러님이 이거 너무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해질 때까지는 웬만하면 간다고. 시승 소감 말씀드리자면 작은 고추가 매워요. 지금 이 단어로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3호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4호 맛보기죠 거의. 그래서인지 4호가 더 기대되고 시승해보면 엄청 놀랄 것 같은데 유튜버 분들 들어보면 4호 장난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와 많이 흡사해 보이는데요. AMG 차량이라 해도 다이아 그릴을 가지고 있진 않네요. 블랙 색상이라 상당히 퍼포먼스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트는 그냥 LED 라이트 같은데요. 멀티빔은 아니에요. 앞모습 때문인지 CLS의 축소 버전 느낌이 나요. 아닌가? 이 클래스도 페이스리프트 된 마당에 이 클래스 축소판이라 해야 되나? 아니 뭐 앞모습이 CLS 같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렸는데요. 준준형이다 보니 전장이 굉장히 짧아요. 특히 뒤가 가장 좁아 보이거든요. 은근히 귀여운데요? 말도 안 되는데 귀여워 보여요 뭔가. 자, AMG의 전형적인 휠 디자인이죠. GLA 250 거기서도 이거 봤었거든요. AMG 라인 5 스포크 상당히 과격해 보이죠. 안에 캘리퍼는 4P가 들어가고요. 디스크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모습이 CLS 같았다면 뒷모습은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양쪽에 싱글 머플러 두 개니까 듀얼 머플러라고 불러도 되겠죠. 디퓨저까지 보입니다. 트렁크 열고 닫는 방식은 수동이에요. 제가 추워서 지금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영하 10몇 도라고 하는데 공간은 마트 장보기용 아니면은 등산 가는 그런 도구 괜찮고요. 적당해요. 괜찮아 보여도 어떻게 보면은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은 남아들고 그래도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시트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알칸타라로 돼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만 알칸타라로 돼 있으며 나머지 옆부분은 그냥 일반 인조 가죽 소재 같아요. 당연히 딱딱하죠. 선풍구는 눈썰미 선풍구가 돼 있어요. 이 실내 인테리어가 하이그러시 같은 선풍구 등등 앰비언트 라이트 전체적으로 합쳐봤을 때 A클래스 치고는 너무 화려해요. 고급감이 어느 정도 묻어나요. 그렇지만 이 소재가 고급스럽진 않죠.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만져보면 공조기도 있고 무선 충전패도 있고 나머지 모드 조작이랑 컵홀더 두 개 이런 건 다 비슷합니다. 스티어링 디자인도 D컷이라 했는데 진짜 스포티해 보여요. 흔히 와이드 콕핏이라 많이 부르지만 이 부분이 좀 다소 작아 보이는데요.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칸타라 같은 이런 소재가 다 들어가 있고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햄맷이었습니다.